그래서 잘 푸들 아니면 강아지가 있으면 잘 봐드리세요. 첫 번째는 꽁이를 여기 안에 꽁이 아니면 강아지들은 여기에다가 놓으면 놓고 이렇게 해주세요. 머리는 하지 마세요. 그리고 귀에 안 들어가게 잘 하세요. 그럼 이렇게 홀쭉해집니다. 이거는 꼭 안 해도 되는데 더 좋다고 해서 한 거예요. 이제 홀쭉해집니다. 홀쭉 유링 와 올려서 이렇게 넓적 이렇게 넓적한 강아지는 없을 거예요. 이 사람은 알죠? 하이파이브 고! 오케이! 그래서 여기에 꽁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좀 오늘은 얌전하네요. 그러니까 꽁이가 이런 물을 안 먹게 하세요. 그다가 여기 이렇게 뗄 이렇게 떼주세요. 이렇게 할 때 유의점이 뭔가요? 여기 귀에 또 유의점 있어요. 안 탈출하게 하고 귀에 안 들어가게 하세요. 특히 아이들은 이거 보고 할 수 있는데 머리 부분은 엄마 아니면 아빠가 한 개 넣으세요. 게다가 이럴 때 꼭 강아지들을 괴롭히는 거야 싫어하니까 이럴 땐 괴롭히지 마세요. 이럴 때는 꽁이가 편하게 해주세요. 이렇게 저처럼 살살 넣으세요. 여기 왼손을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와, 잘 있었니? 이거 다른 강아지 같아요. 이럴 땐 여기를 이렇게 해주세요. 근데 코 아니면 눈에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. 입이 다 생겼습니다. 에어. 이제 딱하면 귀 안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해주세요. 제가 여기 뭉쳐졌어. 제가 수건으로 꽁이를 지금 꽁이를 감싸거든요. 근데 꽁이가 너무 못돼.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이래 내려주세요. 이렇게 내. 아니!